재료 썰기입니다. 재료 썰기는 25분인데요. 무, 오이, 당근, 달걀, 지단을 전량 제출하는 메뉴입니다. 시험장에서 양이 100g, 오이 반 개, 달걀 3개, 그 다음에 당근은 6cm 한 토막 정도 나옵니다. 자, 이 전량 모두 제출하시면 되고요. 무 채썰기, 오이 돌려 깎아 채썰기, 당근은 골패 썰기 하시면 됩니다.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해서 마른 목골, 완자형이라고도 얘기하죠. 10개씩 제출하는 겁니다. 흰자 10개, 노른자 10개요. 그다음 나머지는 모두 채 썰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란 한 개 부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25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니까 능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이즈는 요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채 썰기 0.2, 0.2, 5cm. 채 써는 과제들은 0.2, 0.2, 5cm로 해주시고 골패 썰기, 당근 골패 썰기 하죠. 이건 0.2 곱하기 1.5 곱하기 5cm 하시면 됩니다. 골패 썰기는 편 써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저희 두부 전골에서 무, 당근 썰었던 모양과 동일합니다. 마른 모 형태는요, 지단 마른 모 형태는 만둣국, 완자탕에 들어갔던 마른 모 모양입니다. 그걸 꼭 10개씩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시면 하얀색 앞치마, 다음에 가운, 모자 모두 깨끗하게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시험장에 준비물 가져가셔야 됩니다. 준비물은 저희 교재에 시험 실기시험 준비물에 나와 있습니다. 체크하셔서 시험장에 물건 빠지지 않도록 챙겨가시고요. 재료는 당연히 어떤 과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시험장에서 주겠죠. 자, 그 과제를 시험장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책 준비물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격 오작 사유가 있습니다. 개수 잊지 않았을 때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자, 저희 교재에 보시면 왼편에 완성사진과 오른편에는 과정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장 가면 사진 안 나옵니다. 과제 나오고요. 시간 나오고 그 다음에 준비할 재료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뭐 소고기 양념장, 표고 양념장 적혀 있는데 시험장 가면 양념장 안 나와 있습니다. 양념장 100% 외워가셔야 돼요. 자, 그럼 시험장에 또 뭐가 나오냐? 요구사항, 수험자 유의사항 보시면 몇 센치 해라, 몇 개 내라, 간장 양념 해라 이런 얘기 적혀 있거든요. 그거 시험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센치미터는 시험장에 외워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알려주니까요. 자, 그 다음 유의사항에 콩나물밥을 예로 들면 폐기량이 많지 않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알려줍니다. 시험장에서는 만드는 과정은 안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시험장에서 어떤 종이를 주냐면요. 이렇게 앞뒤로 복사가 되어 있는 요구사항,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 적힌 종이를 줍니다. 뒤에는 지급재료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 책 왼편에 다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궁금하시면 Qnet 사이트 자료실 공개 문제 들어가셔서 최근 한식조리 기능사 압축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 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험 볼 때 껍질이 나오면 껍질 제거해 주시고요. 오이는 껍질 제거하시면 안 되죠. 껍질을 사용해서 채 써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먼저 씻어야죠. 자, 요리는 위생, 안전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먼저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주시고요. 시험장에 감자칼, 필러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챙겨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로 껍질 벗겨주세요. 자, 그리고 사이즈가 몇 센치였죠? 무가 5cm였습니다. 자, 5cm 자를게요. 처음에는 센치 재는 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센치미터 있는 자로 5cm 이렇게 재기도 하는데 시험장에 가셔서 이렇게 재는 거는 능숙해 보이지 않으니까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로도 칼로도 일단은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시험장에 가셔서는 눈으로 봐도 요만큼이 4cm구나 5cm구나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5cm 먼저 잘랐습니다. 그다음 두께는 0.2죠. 무는 단단하니까 이렇게 슬근슬근슬근 비벼서 써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께가 0.2 정도 되는지 보면서 썰어주시고요. 넓은 게 바닥에 닿도록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좁은 쪽을 놓으시면 더 닫히니까 넓은 면이 바닥에 닿도록 편을 먼저 썰겠습니다. 자, 편 썰은 무는 집에서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계단식으로 놓고 채를 썰겠지만 저희는 그럼 크기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두세 개씩 비슷한 것끼리 갖고 와서 다시 0.2로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는 중에 마지막 사이즈가 삐뚤빼뚤하고 크기에 안 맞다면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버리는 양이 쓰는 양보다 많으면 안 되겠죠? 버리는 양은 적도로 해주세요. 채썰기만 해서 내는 메뉴이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과자입니다. 그래서 균일하도록 완벽하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균일하도록 끝에를 이렇게 잘 맞춰주시고요. 접시에 깔끔하게 올려줍니다. 다음엔 오이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는 가시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 한 번에 돌려깎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나눠서 5cm씩 나눠서 돌려깎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돌려깎으실 때 엄지가 중간쯤에, 칼 중간쯤에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 슬근슬근슬근 위아래 이렇게 비벼서요. 기왕이면 0.2 두께로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손이 덜 탑니다. 자, 그 다음에 안 끊어지는 것이 좋겠죠. 어차피 채썰 거기 때문에 끊어져도 뭐 큰 상관은 없지만 기본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 깎아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돌려 깎는 이유는 안쪽에 씨 부분을 볶으면 물러지기 때문에 돌려깎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볶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장에서 돌려깎기 하라고 되어 있으니 자, 씨 빼고 돌려깎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해야 되겠죠? 전량 제출이니까요. 끝에 부분은 약간 휘어서 좁아지니까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꺼운 부분을 나중에 포를 또 떠주면 되겠습니다. 자, 돌려깎은 오이를 0.2 두께로 채썰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겹쳐서 써시게 되면 또 빠른 시간 안에 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지런하게 맞춰서 완성 접시 위에 올려주세요. 자, 이제 당근 썰기입니다. 당근은 세척된 거지 껍질이 벗겨진 당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서 당근 껍질도 벗기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 씻으면서 껍질 벗길 때 한 번에 싹 벗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식조리기능사 과제 모두 재료 씻어서 껍질 벗긴 후에 전처리 해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항상 그렇게 요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이 5cm 먼저 맞추고요. 그 다음에 오이가 이렇게 원형으로 나왔는데 썰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한 면을 편편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을 먼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만 골패 썰기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길이 5cm, 너비 1.5cm. 자, 1보다 약간 큰 크기로 썰어 줄게요. 자, 1.5cm씩 썰고, 그 다음에 두께가 0.2입니다. 여기 1.5니까 눕혀서 0.2로 얇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넓게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1.5cm, 0.2씩, 자, 전량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달걀입니다. 달걀은 흰자, 노른자 양쪽으로 깨주시고요. 달걀도 씻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달걀에도 살모넬라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 씻어서 항상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분리하시다가 노른자가 터지면 안 됩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그냥 다 이렇게 흰자 노른자 깨주세요. 그리고 계량수저를 이용해서 노른자만 이렇게 떠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더 능숙해 보이기는 하는데 터질 것 같거나 계란이 덜 싱싱해서 약하거나 하면 후자 같은 방법으로 계란 노른자를 옮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달걀에 저희 항상 소금 조금씩 넣었어요. 자, 시험장에서 소금 나오면 두 손가락 아니면 세 손가락으로 조금씩 넣어주세요. 자, 손 이용하는 거 저 위생 상태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저로 조금 조금 넣으셔도 괜찮고요. 손에 막 고춧가루 묻고 지저분한 거 아니잖아요. 계속 손은 위생적으로 닦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소금 이렇게 만지셔도 괜찮습니다. 자, 흰자나 노른자는 끈기가 없도록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저를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젓가락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흰자를 이렇게 풀면요, 공기가 들어가서 기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리에 놓고 지그재그로 끊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기로 풀면 기포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포는 안 날 수는 없어요. 네, 우리 필기 공부할 때 나오는데 글로불린 성분이 있어서 기포성이 있습니다. 성질이. 그래서 기포가 안 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덜 나도록 풀어주세요. 그리고 기포가 생기면 나중에 수저로 걷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끈이 보이면 알끈 하얀 색깔 있어요. 자, 하얀색 알끈 건져서 이렇게 제거하도록 합니다. 더 깨끗한 흰자 지단을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 채 내리거나 면보로 꾹 짜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흰자 잘 저었는데 기포가 저도 생겼죠. 자, 그럼 수저로 떠서요 이렇게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노른자는 기포성이 없어서 기포가 잘 생기진 않습니다. 자, 노른자에도 알끈이 들어갔네요. 알끈 제거하고 잘 풀어두었습니다. 노른자에도 기포가 좀 생겼다면 행주 받쳐놓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두들겨만 주셔도 기포가 좀 없어집니다. 자, 이제 지단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단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약하게 합니다. 제일 약하게. 자, 그 다음에 기름 한번 둘러주시고 팬도 약간 뜨겁게, 식용유도 살짝 뜨겁게 했다가 식혀주셔야 됩니다. 자, 기름 코팅 한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기름 바로 닦지 마시고. 그다음 시험장에는 아주 좋은 후라이팬, 아니면 코팅이 잘 된 후라이팬,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돼요. 그런 후라이팬 하나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단은 팬의 상태가 조금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팬 가져가시고, 시험 준비물에도 쓰여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름 이렇게 싹 닦고 있죠? 약간 남겨놓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지 않게. 기름이 너무 많으면 흰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부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많지 않게, 기포 많지 않게, 불이 세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이 혹시 세다면, 약불로 했는데도 오랫동안 약불로 놔두시면 센 불 같습니다. 그럼 잠깐 불을 꺼두시고, 달걀이 3개 분량이죠. 한 번에 넣으시면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부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들어갔을 때 치익 소리는 나지 않아요. 자, 근데 하얗게 변하고 있죠.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잠시 얘기하는 동안 불을 꺼뒀다가 다시 켰습니다. 자, 그리고 빨리 펼쳐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얗게 변한 후에 펼치시면은 모양이 조금 망가질 수 있으니까 하얗게 변하기 전에 잘 수저로 아니면 후라이팬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골고루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하게 뒤집으시면 자꾸 찢어져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또 너무 기다리다 보면 갈색이 될 수 있겠죠. 일단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불 세게 하고 하는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약불. 약불도 안심하지 마시고 중간에 후라이팬 들었다가 식혔다가 다시 놔주시거나 잠깐 불을 꺼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또 약불로 해놨는데 기포가 크게 올라온다. 오,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 불이 또 센 거예요. 잠시 들어야 돼요. 식혀줘야 됩니다. 아니면 불을 꺼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자리 이렇게 들썩하고 올라와요. 때 보니까 떨어져요. 이러면은 이제 뒤집을 때가 된 거예요. 여기만 믿지 말고 다른 오른쪽도 위에도 이렇게 잘 떨어지나 확인하셔야 돼요. 저한테 있는 오른쪽 부분은 지금 안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쪽이 불이 안 닿아서 안 익었다는 거예요. 가다가 찢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후라이팬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왔다 갔다 가면서 익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자리가 다 떨어진다. 지금 다 떨어지네요. 그러면은 한쪽 살짝 잡고 젓가락을 아래쪽에 조금 놓고 뒤집어서, 천천히 뒤집어서 반대편, 또 약한 불로 생나지 않도록 익혀줍니다. 자, 반대편도 색깔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기름을 조금 두르시거나 아니면 아까 저희 닦았던 기름 다음 키친타올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쓱 닦아주셔도 돼요. 다시 한번 할 때마다 코팅해주셔야 계속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이제 노른자입니다. 노른자는 흰자랑 다르게 약간 뻑뻑해서 그냥 붓는 것보다요. 양이 많을 때는 뭐 상관없지만 적을 때는 이렇게 수저로 골고루 얼른 펼치셔야 돼요. 노른자가 흰자보다 익는 시간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거나 다른 거 하시다 보면은 굳을 수 있으니까 얼른 더 익기 전에 넓게 펼쳐주세요. 투명했던 노른자가 다 익으면 반대편 뒤집어 익혀주도록 합니다. 노른자도 다 익어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달걀 진한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달걀은 반드시 식은 후에 칼질 하셔야 됩니다. 뜨거울 때 썰으시면요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마음 급하셔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두셨다가 다른 작업 끝나면 식은 후에 썰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한 썰기는 완자형으로 마른 목글로 흰자 10개, 노른자 10개를 한 면이 1.5cm가 되게 하라고 그랬죠. 자, 먼저 가장자리 좀 덜릴 뿐이니까 살짝 이렇게 자를게요. 그러면서 1.5cm로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두 개 겹쳐 써시면 아무래도 빠른 시간 안에 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슷하게 자르면서 이 부분도 1.5cm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저는 겹쳤으니까 다섯 번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흰자도 노른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썰겠습니다. 가장자리 얇거나 지저분한 부분 정리하시고요. 1.5cm로 길게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흰자도 1.5cm 정도 되게 사선으로 약간 어슷썰기 하듯이 하면 돼요. 두 개 겹쳐서 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깔끔하게 담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남은 지단들 있죠? 모두 채 썰어서 0.2, 0.2, 5cm 무 오이처럼 채 썰어서 다 담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cm, 약간 5cm보다 길게 잘라서 나중에 정리하셔도 좋아요. 5cm 맞춘 지단은 이렇게 채를 썹니다. 제가 눌러 쓰는 거 보이시죠? 비벼 써는 것보다 이렇게 눌러 썰면 지단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때 훨씬 편합니다. 노른자도 마찬가지로 0.2 폭으로 썰어줍니다. 자, 신규 과제인 만큼 어떤 접시에 담거나 어떤 식으로 내는 방법 뭐 정확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가지런하게 개수 맞추고 센치 맞춰서 전량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 썰기 완성되었습니다.